그래서 장애인 편의실이랄지 노인 복지실이랄지 그 지역에 필요한 현안 문제는 행자부 장관이 많은 게 아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지역에는 시장 구조가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. 지방의 재정을 중앙 정부에 계속 종속 수급 의도가 아닌지 염려가 서럽고요. 정 지방 자치를 활성화하거나 재정이 빈약하다면 국세를 지방 전에다 맞다. 국민적인 합의와 연대 의식 위해서 출발한 거라면 아마도 뭐 여섯 개 도시가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저항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 여섯 개 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사실은 우리 국론을 더 분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. 뭐 일부 시에 약간의 재정을 좀 빼서 다른 약한 자치단체에게 나눠주는 형식이 아니라 좀 더 훨씬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모든 시민들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. 내가 수원시를 위해서 내가 세금을 냈는데 그 돈이 수원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이 안 되고 다른 경남 아니면 뭐 다른 어디 부산 뭐 이런 지방에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지 않을까. 정의는 답답해요. 옳고 그름에 대한 거거든요. 그런 일을 하는 일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.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죠. 이게 바로 종교인이 왜 해야 되냐면 정의에 어긋나는 얘기 때문에 한 거예요. 지방 재정 개편안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.